이 점수 올리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타기실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말덱 같은 게 좋긴 합니다. 네, 다방면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일단 말덱을 놓고요.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유. 반가워요. 정현채고님, 반갑습니다. 별대는 이제, 9시쯤 하려고 해요. 아닌데요? 예. 자, 스킬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죠. 평타로. 자, 단행이 사형 선고는 안 나왔지만, 고통의 권능으로 빠르게 넘어갔네요. 자금 바로잡습니다. 자, 이제 반값 걸고. 반값 바로 걸고, 말덱으로. 이야! 바로 잡습니다. 빠세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으면 점수를 고득 잡을 수 있죠. 이제 고대탑 보상하고, 이제 신발 다 태웠죠. 반가워요, 로봇님. 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고득점을 얻었네요. 요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름을 또 남겼네요. 대회잭팟 백룡 1334점으로 현 시즌 유저 최고 점수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7층도 제가 최고 점수고요. 2층도 제가 최고 점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점수를 따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때요? 정말 참 꿀팁이죠? 자, 그럼 이제는 이제 말덱은 필요 없죠. 사태기시 아닌 이상. 아, 저층이라서 이제 최고 점수 얻으려면 이제 올공이 좋죠. 지금은 모코지를 한 이유는 공격 속도를 빠르게 해서 얘네들 공격 속도 우리가 지금 반응이 3명이죠. 불벙고, 물수령, 그리고 암다크닉스. 얘네는 공격 속도 비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빠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반가워요. 송거리님 반갑습니다. 불화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빙고는 땅이 넘사벽이고요. 이제 불화는 이제 다 좋아요. 이제 불이 세고. 수령 육성 축하드려요. 시청하신 여러분 저요 3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아직유 반가워요. 있는게임 광장TV 재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레쿠자님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점 하는데 3점이 모자르네요. 아쉽게도. 자, 이렇게 해서 최고점 하는 거 점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꿀팁 대방출입니다. 이거는 거의 랭커분들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전 현재 랭커들 중에서도 전재 이제 10몇인데 무시를 안 했네. 네, 김강민님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강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저야 감사드리죠. 힝. 자,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빠세요! 아, 이렇게 됩니다. 1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찡긋! 요요요. 자, 이렇게 3,500점 얻었죠? 아마 여기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격 속도 기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도 제가 1등이네요. 이 기록 같은 경우는 거의 깨지기 힘듭니다. 네, 거의 깨지기 힘들어요. 왜냐면 최고점 한다고 이거를 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 계속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최고점을 바로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등반할 때 최고점을 달성하는 게 매우 수월합니다. 편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드비를 별대 하기 전에 할까? 아, 고민되네. 별대도 이제 슬슬 모험을 돌아야 돼서 고민되네요. 별대를 아예 그럼 늦게 할까요? 근데 저 10시에 전화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속 같은 경우는요, 불본 같은 경우는 고통의 시, 그리고 수령 같은 경우는 내재된 불꽃인가? 예, 그 옆에 건가? 그리고 이제 암다닉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 선고가 발동이 돼야 좋은 겁니다. 네, 지금 고통의 권능이네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영원하러 돌아온 친구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잡아야죠. 백룡이 많이 안 좋은가요? 옵터 티어 쓰시네요. 네, 백룡이 옵타보다는 안 좋아요. 이제 고탑에서는요. 네, 비탑은 좋고요. 고층은 이제 속성별이라. 네, 행. 이제 옵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한 층만 더 하고자 알려드릴게요. 점수는 지금 제가 원래 최고 좀 안 나왔죠. 저거는 이제 공속 기반 스킬들이 잘 발동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 사다리는 주말에 합니다. 시청하신 16번 좋아요 4개 감사해요. 자, 풀크마 행복 단계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풀크마 부럽기. 진짜 고탑에서 좋습니다. 예, 옵타티오를 모험에서 써봤더니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물론 2년 던전에선 좋습니다. 2년. 자, 이렇게 고통의 권능, 그리고 이렇게 내재된 불꽃 이렇게 발동하면 좋죠. 자, 그럼 바로 커트.
저층이라 한 방에 그냥 죽죠. 아, 냅냅. 테스트였어요. 이제 집에 생방 제목 적어두고 가면 얼떨지 했는데 50만. 네, 불번거는 이제 스강하고 좀 더 네, 룬이 중요해요. 풀크마 부들부들 뿌잉. 자, 이렇게 해서 14층도 클리어 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현재 제가 쓰는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반가워요 스트링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쫄짝 많이 해놨죠. 현재 보시면 제가 아까 썼던 애 이제 다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풀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딜 위주로 가는 거고요. 옵타티어 같은 경우도 풀스강에다가 3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요. 5초마다 적이 죽을 때마다 전방에 다른 적한테 피해 입혀줘요. 네, 그리고 50% 확률로 2배 데미지. 그래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이 같은 경우는 드래그도 일단 넓어서 좋고, 문제는 이제 스피드 스매시네요. 이게 때리고 나면 타겟 수가 3이고 이제 3개로 때릴 수 있어요. 공격 시 확률이죠. 그래서 좋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의 권능이죠. 공격 시 20%면 엄청난 확률인데 이걸로 이제 적 3명을 때리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다 패시브가 이제 공격 속도 증가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암 다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다 1강이라 별로지만 이제 사형성 같은 경우는 공격 시 10% 확률로 후방에 적에 피해를 주고 사타겟이고 죽음의 표시도 사타겟이라 어마어마합니다. 그 단익도 엄청 좋죠. 안그라 대박 좋죠.